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롯데리아 신메뉴 깡대후 후라이드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돼지갈비 후라이드 드셔보셨나요? 저는 동네에 돼지갈비 후라이드 파는 곳이 있어서 한번 먹방으로 찍었었는데요, 그때 맛은 괜찮았었는데 고기가 조금 뻣뻣해서 아쉬웠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번에 롯데리아에서 청주 미친만두에 이은 롯니단길 2편으로 부산 깡통시장에 돼지갈비 후라이드를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깡통시장에 있는 깡대후인데요, 이날도 분주하게 돼지갈비 후라이드를 포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주문을 했고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먹어봤는데요, 와, 처음 씹을 때 그 튀김옷의 바삭함이 느껴지는데 그 뒤에 마중 나오는 고기가 진짜 부드럽네요. 이 부위만 그런가 싶어서 다양하게 집어서 먹어봤는데 모든 조각들이 다 너무 부드러워서 좋았어요. 이 씹으면 씹을수록 갈비의 향과 단맛이 올라오는데 바삭하고 짭짤한 후라이드의 튀김옷과 어우러지면서 치킨과는 또 다른 느낌의 별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롯데리아의 깡대후는 어떨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먹기 전에 가격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한 팩에 6,500원이고 새로 나온 소스 3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000원을 추가하면 음료까지 포함된 세트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새로 나온 소스 3종에 찍어 먹어보면서 어떤 게 제일 제 취향인지도 알려드리고 또 롯데리아에서 원래 판매하고 있던 다른 소스들과의 궁합은 어떤지도 먹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롯데리아의 깡통 돼지갈비 후라이드! 사실 포장해 오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받자마자 차에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이야, 자세한 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깡대후 먼저! 오, 괜찮다. 오, 되게 비슷하게 잘 구현을 했는데요? 제가 부산에 가서 깡대후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고기가 부드럽다는 거였어요. 근데 롯데리아도 엄청 부드럽습니다.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그 오리지널 깡대후 먹어보면 거기도 마늘 소스를 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되게 하얗고 되게 약간 묽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농도가 높으면서 맛은 진짜 비슷합니다. 맛있는데? 양념 맛은 토마토 맛이 나는 양념치킨 맛입니다. 뭔가 케찹이 살짝 섞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냥 후라이드 자체도 맛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릭이 제일 맛있고 그다음 양념, 그다음 갈비 순으로 제 취향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먹다 보니까 오리지널 깡대후랑 맛이 좀 이 부분이 되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 바로 단맛입니다. 부드러운 건 비슷하거든요, 저요. 그러니까 부드러운데 오리지널 깡대후가 단맛이 요거보다 좀 더 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갈비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오, 맛있다 하면서 먹었는데 그래도 좀 먹다 보면은 그 갈비의 단맛이 살짝 더 빨리 물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얘는 오리지널 깡대후보다 단맛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불호가 훨씬 적어진 느낌입니다.
머스타드도 맛있는데 머스타드를 먹으니까 왠지 그냥 너겟류 먹는 것 같아서 좀 아깝네요. 짠! 맛있다. 아니 이거 깡대우 안 드셔보신 분들은 롯데리아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85%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점은 튀김옷의 텍스처가 좀 다르고 얘가 단맛이 좀 더 빠져있어서 좀 더 부담없이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고기는 거의 오리지널 수준으로 되게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돼지갈비 후라이드가 사실 맛이 뭔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치킨이라고 하면 아니고요. 그럼 탕수육인가요? 해도 아니고요. 돈가스인가요? 해도 그거랑도 많이 다른데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깡대우 돼지갈비 후라이드 안 드셔보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롯데리아에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론디단길 2편 부산 깡통시장의 돼지갈비 후라이드를 먹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히 그 매장에서 갓 튀겨나온 걸 받자마자 딱 먹었을 때 그 맛은 이 부산 깡통시장에서 먹었던 그때의 느낌과 엄청 다르지 않았거든요. 돼지갈비 후라이드를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이라면 롯데리아에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돼지갈비 후라이드가 이런 맛이구나를 이제 롯데리아에서 느끼시고 진짜 오리지널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하시면 이제 부산에 갔다 오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대기업에서 이렇게 지역의 맛집과 콜라보를 해서 지역 방문객도 더 늘리고 지역 홍보도 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는 저는 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한번 롯데리아에 방문해서 드셔보시고요. 어떠셨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깡대우를 먹을 때 식기 전에 먹어주는 게 최고지. 맥주 한 잔까지 준비한다면 혼술로도 최고지.